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하울인데요. 원래 패션템 개수가 많아가지고 패션 하울 영상으로 가져올까 했는데 이번 달에 좀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패션템부터 뷰티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구매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좀따리로 모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짓수가 은근히 많아졌더라고요. 패션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날씨 그리고 여름철까지 입기 좋은 옷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저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는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한 디어리스트 니트조끼입니다. 요거 색깔 너무 귀엽죠? 제가 봄에 이런 니트조끼 입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디어리스트 라인에서 이렇게 귀여운 색감의 니트조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란 색깔 덕후인 저는 냉큼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엄청 두꺼운 재질이 아닌 조금은 얇은 니트조끼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계절부터 초여름까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블라우스랑 매치를 하면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입기 좋고 또 반팔이랑 매치를 해도 정말 귀여워서 초여름에는 반팔이랑 같이 입어주면 정말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낙낙한 품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퍼져 보이는 게 아니라 일자로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브이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입었을 때 목 뒤쪽이 너무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목이 살짝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넥라인이 그렇게까지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둔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살짝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색감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런 포인트들이 좀 흔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색감의 니트 조끼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소장가치가 진짜 있어가지고 웜톤이신 분들은 그 점 참고하시고 거슬리지 않는다 하신다면 구매하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도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한 여름 셔츠예요. 이것도 색감 너무 귀엽죠. 제가 원래 셔츠는 거의 화이트류를 많이 입거든요. 여름철에는 옷이 한 80%가 거의 화이트 톤이라서 이번에도 화이트 톤으로 구매를 할까 하다가 조금은 귀여운 색감의 옷들을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이게 색감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바스락거리는 소재 셔츠예요. 근데 이 재질이 엄청 탄탄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재질이라가지고 입었을 때 핏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선 이거는 이렇게 카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끝까지 다 잠그니까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두 개 정도는 풀어가지고 좀 이런 느낌의 카라로 연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단추를 한 두 개 정도 풀고 입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이 조금은 길어요. 엉덩이를 덮는 듯한 그런 기장인데 앞뒤로 품이 엄청 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셔츠를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안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살짝 포인트인 게 소매 부분 뒤쪽을 보면 여기 핀턱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소매 부분이 조금은 봉긋해 보이는데 이 핀턱 포인트 가 잡아줘가지고 퍼프 느낌으로 되진 않고 살짝 넉넉하게 좀 이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색감 차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인데요. 이거는 마르디에서 구매한 반팔이에요. 우선 마르디는 제가 핏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마르디 시그니처 디자인인 그 꽃모양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 입어서 이번에 다른 디자인으로 어떤 걸 구매할까 하다가 요 디자인이 이번에 맨투맨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던 디자인인데 여름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저는 그레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그레이로 구매를 했고요. 이 로고 포인트가 연노랑색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이색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너무 튀진 않아 그래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조금은 낙낙한 핏입니다. 그래서 제 키 기준으로 기장은 엉덩이를 덮었고요. 그리고 팔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은 길거든요. 근데 이게 부하게 긴 게 아니라 조금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 부분도 막 그렇게 허벌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안 들어가지고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엔 비뮤즈 맨션에서 이런 귀여운 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핑크색을 잘 안 입거든요. 올 봄부터 이런 컬러감이 조금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옷들이랑 모자들을 계속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되게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고 좀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큼 구매를 해봤어요. 우선 이거는 입었을 때 마르디보다는 핏이 훨씬 예뻐요. 핏이 너무 크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스탠다드 핏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이 옷도 얇은데 비칠 정도로 얇은 소재가 아니라서 그 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입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들고 조금은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넥라인도 살짝은 허블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막 한 철 입고 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시즌까지는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만약에 저처럼 이런 쨍한 핑크 컬러의 티를 찾으셨다면 이거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엔 트렌디 어페럴에서 이런 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래 일반 기본 티 같은 경우에는 스파 브랜드 걸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또 이런 목 부분이 깊게 파여있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스파 브랜드가 이쁜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칭을 하다가 트렌디 어페럴에서 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아요. 근데 속옷이 완전 비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킨색을 입고 입어도 비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핏감이 밑으로 좀 떨어지는 핏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봤을 때는 부해 보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기장도 지금 입고 있는 마르디랑 팔기장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이게 이너로 받쳐 입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 가지고 그래도 옷을 입을 때 좀 잘 만져가지고 입으면 그래도 핏이 괜찮았고요. 요거는 단독으로 입는 것도 예쁘긴 하지만 이너용 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메이비 베이비에서 구매한 요런 바지입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반바지들의 눈길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는 거의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좀 긴 기장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철에는 조금은 짧은 기장을 입고 싶어서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미디엄 사이즈를 구매했을 때 허리핏이나 종아리핏이 예쁘게 널널해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우선 이거는 탄탄한 코튼 소재라가지고 완전 한여름에는 살짝 더울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날씨랑 완전 더운 한여름 말고 입기 좋은 그런 바지인 것 같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핏이 다 했거든요. 기장도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기장이라서 다리가 오히려 예쁘고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만약 이런 코튼 소재의 반바지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뉴에트에서 이런 니트 팬츠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거는 조금은 시원한 듯한 그런 소재라서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입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원단이고요. 소재도 되게 탄탄한 소재거든요. 좀 흐물흐물하지 않고 질은 진짜 좋아요. 질은 좋은데 이게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니트 팬츠라서 그런지 허벅지 부분이 널널하게 빠지지 않고 딱 허벅지 라인대로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앞뒤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디가 조금은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말리면서 좀 핏이 그렇게 예쁘진 않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무줄 바지라서 진짜 편하고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은데 이 가랑이 핏이 조금 안 예뻐가지고 약간 애매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입었을 때 짧은 티랑 매치하는 것보다 긴 티랑 같이 매치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가려서 입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런 귀여운 선글라스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는 아밤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아밤이라는 브랜드가 캔버스백으로 진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번에 아이웨어를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도현님이 이번에 투표했을 때 그 파파라치코처럼 찍힌 게 진짜 예뻤잖아요. 그때 착용했던 선글라스가 이 아밤 브랜드의 선글라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보고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그 레오파드 컬러가 조금은 밝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썼을 때는 막 그렇게 예쁜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아서 요 라인으로 보다가 처음엔 흰색을 구매하려고 했어요. 요즘에 흰색 선글라스가 진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요 컬러가 계속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은 톤 다운된 듯한 그런 핑크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은 톤 다운된 컬러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은 밝은 파스텔 톤의 핑크가 되어버리면 되게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컬러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살짝 네모난데 또 여기 끝부분 쉐입이 조금은 둥글둥글하게 빠져있어가지고 너무 세 보이지 않으면서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아쿠아 디파르마 매그놀리아 노빌레 헤어 미스트. 이번에 제가 구매한 헤어 미스트인데 여러분 이거 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제가 이때까지 추천했던 향기템 중에서 거의 다 자기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제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향이 어떤 향이냐면 꽃향과 비누향
향이 공존하는 그런 향이에요. 첫 향이 살짝 레몬 향이 섞인 꽃향이 나면서 되게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 속에 우디함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상큼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달달한 향은 아니기 때문에 달달한 향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평소에 향수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향기템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부담 없이 쓰시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머리에 뿌리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향이 오래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머리에 슬쩍슬쩍 향이 남아가지고 진짜 기분 좋은 향이에요. 요 자양 윤모 샴푸 서울 석양. 요거는 필민스템으로 구매를 한 그런 샴푸인데 요 샴푸의 존재를 알게 된 건 꽤나 됐거든요. 근데 제 현재 욕실이 너무 포화 상태라서 쓰고 있는 샴푸 한 개라도 다 쓰면 새로 사자 해가지고 이번에 쓴 샴푸를 다 써서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려 하면 한방향이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 공식을 이번에 깨부셨어요. 우선 향이 어떤 느낌이냐면 파우더 향이 좀 강해요. 첫 향이 파우더리한 느낌이 강한데 살짝 오렌지 향도 섞여 있거든요. 좀 베이비 파우더에 오렌지 향 섞여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살짝의 프리지아 향도 나면서 샌달우드 향도 같이 나거든요. 엄청 익숙한 향이에요. 진짜 어디에서 많이 맡아본 향? 근데 이게 어디서 맡아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향이에요. 파우더리한 느낌이 정말 강하긴 한데 이게 엄청 머리 아플 정도로 묵직한 향은 아니라서 좀 마음에 들었고 이게 향이 막 그렇게까지 오래 남진 않아요. 조금은 빨리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쓰기 좋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피 세정도 되게 잘 되고 거품도 잘 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났을 때 뻑뻑함도 정말 적어요. 그래서 좀 부시시함도 많이 잡혀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TWB 스트라이프 페이스 타월입니다. 갑자기 웬 수건이냐면 제가 집에 있는 수건을 이번에 싹 바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두꺼운 타월을 안 쓰고 조금은 얇은 타월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도톰한 타월 중에서 코팅이 잘못돼 있는 걸 사면 물을 흡수하는 것보다 물을 뱉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얇은 타월을 많이 썼었는데 지난번에 프리메라에서 세팅 선물 보내주실 때 이걸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타월이 이게 되게 자박자박한 그런 소재인데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도톰하니까 얼굴 닦았을 때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 거지 하고 봤는데 여기 TWB 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타월로 싹 바꿔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누런색이잖아요. 이게 내추럴 원단이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29cm에서 이거랑 컬러가 다른 거 3개 해가지고 총 6개 있는 걸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40수의 100% 코튼 원단이거든요. 촉감이 진짜 좋아요. 건조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짝 자박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감도 없고 정말 부드럽게 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래서 두꺼운 수건을 쓰는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수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건 바꿀 거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게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제품력도 진짜 짱짱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원 블렌딩. 이거 어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요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번에도 데이지크가 예쁜 컬러의 팔레트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사고 싶었던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구매했는데 진짜 후회 없습니다. 요게 색조합이 일단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색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엄청 붉고 진한 컬러가 하나도 없고 다 우유를 탄 듯이 되게 뽀용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봄은 가을은 할 거 없이 진짜 잘 쓸 수 있는 그런 치크 팔레트예요. 바로 날림도 별로 안 심하고 피부에 얹었을 때 엄청 건조한 느낌도 안 들거든요. 딱 적당히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만족스러워요.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조이풀. 그 다음에 요거를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색조 브랜드 중에서 라카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라카에서 이번에 새로운 립을 런칭했다 해서 구경을 했는데 진짜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출시했을 때 1+1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이풀 컬러가 인기가 제일 많아서 금세 품절됐던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매를 못하고 그냥 출시했을 때 구매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곰 홈이랑 발색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컬러냐면 정말 따뜻한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손등에 이렇게 발랐을 땐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막상 입술에 바르니까 이런 맑은 느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색상은 쨍하면서 맑은 느낌을 원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색감이 조금은 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형 자체가 되게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쫀쫀한 느낌이 있지만 엄청 쫀득한 그런 느낌보다는 물을 좀 많이 탄 듯한 그런 느낌의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볍게 바르기 좋은 그런 립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밝은 립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어두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손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이풀 컬러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구매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려 봤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좋은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